변함없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시리즈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첫 번째 두 번째는 덕의 지식을 또한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오늘 이 시간은 경건의 형제의 우애란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었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과정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에요. 또 덕이라는 것은 믿음의 선한 행실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살아 있는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덕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만을 이룬 것처럼 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의 절제라는 것은 절제는 우리의 육신의 정력 암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우리가 옛 사람,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넘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정력적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십자가에 못박아버림으로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절제를 통해서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또 나아가서는 이것을... 인내함으로,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절제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구름이 올라오나 내려오나 이걸 바라봤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경건을 공급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존경할 만한 행동이에요. 이것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요. 에 아, 참 저분은 본받을만하구나. 자, 저분은 참 예수가 누구시길래 저 사람을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전도의 도구가 된 것처럼. 경건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요. 칭찬할 만하고 어? 정말 하나님이 보시게 합한자가 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그러한 인내와 경건함. 거기에다가 오늘 주제가 되는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 그 형제 우애라는 것은 필라델피아예. 요 필라델피아. 필레오라고 하는 누구 누구를 사랑하다. 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형제의 우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이러한 단계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성령의 열매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덟 가지의 덕목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과 접해 있으면, 연합하면 내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 이랑,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철제 이러한 아홉 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수평적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 순종하는 자는 인도함을 받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성령 충만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가지의 그러한 당연한 의무요, 당연한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덟 가지 덕목은 어떻게 맺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자동적으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 이러한 것들이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연단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이러한 환란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이라 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성해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 단계에서 그냥 끝이 버려요. 그냥 믿음은 됐지 뭐뭐 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덕이 없고 지식과 절제가 없고 경건함이 없어요. 형제 우애가 없습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유아적인 신앙이 성숙함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베레스트 를 정복하기 위해서 기지가 다 다르냐. 제1기지, 2기지, 7기지까지 있잖아요. 그 단계를 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험난한 단계가 있고 가파른 단계가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단계가 있고 어? 또한 기다려야 되는 단계가 있고 또한 진심으로 형제의회를 나눠야 될 그러한 단계를 거쳐야 산의 정상인 사랑에까지 아가페적인 사랑에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전 단계가 바로 형제의회 필라델피아. 바로 형제를 존중하고 친절히 여기며 사랑하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형제 외의 단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보검이 만들어질 때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듯이.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피나는 노력과 공부가 없이 어떻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대학에, 좋은 대학에 합격하려고 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냐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절제하고 노력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인내의 과정을 거치고 또한 동료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서로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과정의 단계가 이르기까지는 여섯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 참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잘 양육되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수준 높다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았나, 뭐 지식을 많이 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 꼭 이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교회에 다닌다. 이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자, 예수님의 긍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그 성품을 담는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일곱 단계를 거치는 여덟 개의 덕목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단계와 있는가? 나는 믿음 단계를 거쳐서 덕스러운 단계가 와 있는가? 아니면 덕을 거쳐서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함의 단계에 와 있는가?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이러한 여덟 가지의 덕목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실의 그 행위록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제함이 없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정제함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상급을 받는 그러한 자는 많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이 하는, 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메달을 따는 자는 한두 명 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에 경주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빨리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출발하지만, 그러나 처음 된 자가 나중 될수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분명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신앙의 경주를 해간다.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간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으면은 천국 가서 다 이게 똑같은 삶을 사는 걸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착각하는 믿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느라. 이러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착각이라 해 착각. 오히려 상급을 받기는 커녕 그냥 내쳐지는 뜨거운 불에 영원토록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하늘 나라에 드리고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타는 불에 갈라놓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러한 심판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담겨져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 레위, 에레미아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서가 이 턱이 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결단했지만, 한 나라와 그 백성을 쓸어버리기로, 멸하기로 결단했어요. 왜냐? 그 백성들이 너무 죄악에 관연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지자를 모욕하고, 돌팔매질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듣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단했지만, 그러나, 요나를 통해서 닌후해를 회개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킨다 이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재앙, 역병의 재앙, 나윗의그 이스라엘에 내렸던 그 재앙이 언제 돌이켰어요? 회개할 때.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에게 달을 다시 그 재앙의 칼을 꽂으라 명령하실 때 재앙이 쫙끝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에 풀어닥치는 이 코로나 19, 19의 그 재앙. 코비드19의 재앙. 이러한 재앙은 어떤 경우에도 우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이러스는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스스로 조심해야 돼.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바이러스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 사람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식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식중독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 거예요. 똑같이 참 처음에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가지고 죽어가는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 누나가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동생과 같이 나는 죽겠다. 동생을 누가 돌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가서 먹이고, 그냥 주물러 주고, 같이 자고, 그렇게 했는데 희한하게, 동생도 살고, 그 누나를 검사해 봤더니, 아무런 바이러스가 없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과학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병에 있다 이겁니다. 똑같이 밥을 먹도 어떤 사람은 식중독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 거예요. 명령력이 강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청년도 어린 아이도 심지어는 막 태어난 아이도 죽잖아요. 그러나 93세, 100세 되는 그러한 할머니도 아 이, 이까지 감기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또 산다 이겁니다. 그래 이건 모든 것들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재앙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토기 장이가 그 토기를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부셔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요그 나라와 백성은 그 토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떤 민족이나 국가에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 국가를 일으키고 민족을 부흥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악을 행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내가 그들을 일으키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한 복에 대해서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촛대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저 어 응? 받 붙들어 주시고 수용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만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무서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전인치유 사역을 하면서 건강하려면은 죄짓지 말라 그럽니다. 네? 사실 모든 질병이 다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박테리아가 줍니까? 바이러스가 줍니까? 그건 하나의 마지막 단계일 뿐이에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죽음 전에 병이 온거 아니에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의 비결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 자, 마음의 화평이 어떻게 임합니까? 평화하라, 평화하라. 마인드 컨트롤하고, 뇌호흡하고, 요가하고, 뭐, 명상해서 평화가 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최면으로 평화가 옵니까? 잠깐 그런 것 같지만은 나중에 더큰 불안이 올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 속에 화평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함을 주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어? 이러한 행복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고 면역기능이 상승이 되고 혈액순환이 극대화되고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분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세균과 바이러스와 모든 이러한 악성 바이러스, 코로나 실구와 같은 이러한 바이러스를 사멸한다 이겁니다. 모든 활성 산소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항산화 효소로서 가장 최고의 그러한 약이 뭐냐? 마음의 화평이에요. 마음의 화평. 가장 큰 활성 산소 암을 유발하고 유전자를 파괴하는 활성 산소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이 분비될 때가 언제야? 만들어질 때가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두려움에 떨 때, 화평함이 사라질 때,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활성 산소가 아주 갑자기 생겨서 마치 면도날처럼 돌아다니면서 세포의 유전자들을 파괴시키는 암이 되게 하는 거야. 각종 성인병을 만들어주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모든 것들이 악화되는. 그래서 여러분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범죄해도 하나님, 예수님 피로 뭐다 사해증을 받았지 뭐죄 사함 응? 받을 수있어요 회개하면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있다 이겁니다. 지옥에 회개하면 지옥의 형벌은 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은 육신으로부터 뭐를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둬. 죽음을 거두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뭡니까? 질병이 장성하면 죽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말라. 술,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시기와 질투와 쟁투, 가장 맨 먼저, 육신의 청력 음행, 음란, 방탕함, 술 취함, 시기 쟁투,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범죄하게 되고, 여러분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범죄를 행하면은 육신에 심는 대로 대가를 지불받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인 형제의회를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형제의회는 일곱 번째 덕목인데, 그 덕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형제 우애예요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받아 한 가족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혈족보다도 영적인 혈통이 더 가까운 것이에요 사실은 왜냐 육신의 혈통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혈통은 천국에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가족이에요. 영원히 같이 복락을 누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형제 우예를 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새 계명이다. 새로운 계명이에요. 그새 계명은 바로 형제 우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형제를 그리스도 된 그리스도인 된 형제를 가족으로 대하는 것, 패밀리.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라, 한 마음이 되라. 그리고 서로 동정하라, 불쌍히 여기라.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모든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높은 신의 성품의 덕목인 것입니다. 이건 완전 정복이에요.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 단계는 형제의 우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적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회는 믿음으로 가족이 된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DNA를 가지고 거듭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형제애라고 하는 우애라고 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돌보며 서로 불쌍히 여기 불쌍히 여기. 우월감 가지지 말고 또 너무 열등감 가지지 말고. 겸손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유명한 6장 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들이라. 이 말씀을 왜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답이. 무슨 포기하지 하려는 선이나 선인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 다음이 중요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심는 대로 거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포기치 아니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낙심치 많은 자.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형제라는 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총체적으로. 같은 믿음의 가정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응? 조금 형제가 좀 모자라고 조금 음? 응? 뒤처지고 뭐 이러면 그냥 무시하고 터치내버리고 그냥 그냥 좀 능력이 있고 좀 어? 이런 사람들은 좀 존경할만한 사람들은 막 대우를 하고 조금 말이야 뭐 어? 가난하고 좀 병들고 연약한 자들은 좀 무시하고 귀찮게 여기 그러지 않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혀가 좀 가끔 잘 씹히는 경우가 있어요, 혀가. 응? 아, 어떨 때는 피가 나요, 혀에서. 하, 아, 이거, 이제, 이빨 확 뽑아버릴까, 그냥. 치과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집, 김성희 집사님에게 가서, 일을 좀, 손을 좀 봐야 되나? 응?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해에 대해서는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왜 혀를 갖다 왜 씹어? 조심해. 응? 이 경고와 책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책망이. 암을 왜 그렇게 됐나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왜좀 박자를 맞춰서 씹어야지. 급하게 씹다가 보니까 혀가 빠져 나가고 들어와야지. 응? 이게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끼리 뭐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해자를 그냥 막 차단해 버리고 그냥 막막 뭐, 어? 책망만 해서 그냥 뽑아내 버리고 막뭐 떠나라 뭐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형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발은 어? 다리를 지탱해 주는 거아니겠까 여러분 발이 없으면 어떻게 다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목이라는 것은 뭐를 지탱해 줘요? 머리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한 것이에요. 목이 없이 어떻게 머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같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영적인 가족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자손이에요. 제 손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요. 내 손주의 아버지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같은 아버지, 연령을 초월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한 주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생명의 빵이 되고 피가 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피를 받아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주님을 모시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격이 다르고 자라나는 과정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단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에이 뭐 교회 생활 해야 되나? 아예 안 나가고 내 혼자 생활하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가족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이렇게 홀로 사는 이러한 독거하는 사람들이 왜 많습니까? 점점 점 많아지잖아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형제 의 우애가 없으면은 혼자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홀로 신앙. 여러분 형제 의 우애가 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가족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서 형제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북돋어주고, 서로 격리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양무리가 홀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약물이에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약물. 양은 홀로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면 죽게끔 되어 있어요. 늑대와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있는 곳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래서 사자가 올 때는 그 막대기를 확 던지는 거예요. 그 막대기가 얼마나 세게 날아가는지. 이게 짧은 한 3, 40cm 도는 막대기를 그 중동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런 걸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해요. 목자가. 그래서 그것은 무슨 용도냐. 응? 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늑대와 사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양들도 무리를 떠날 때 경고로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건 던지는 용도입니다. 물론 지팡이로 양의 목을 끌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팡이도 있지만, 이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홀로 존재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불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화목할 줄을 몰라. 대개는 고집이 셉니다, 이런 분들이. 대개는 복수심에 불타요.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해요. 지식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한 형제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교만하게 그막 이렇게 물리치고 또한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복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혼자가 되는 거예요, 혼자가. 연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네? 나아가서는 적그리시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시도 하면 아 이단이나 적그리시도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적그리시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적그리시도다 이거야 네가 순간적으로 적그리시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나도 모르게 해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역의 반대자가 되고 그것을 분열을 일으키고 해방하는 역사를 일으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기회를 상실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과 그 은혜를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요셉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막내 베냐민 바로 위의 형 아닙니까? 라헬의 사랑하는 라헬의 두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편애를 한 거야. 참 야곱이 어떻게 그런지 몰라. 어떻게 편애를 했어요? 아니, 형들은 그냥 무색 옷을 입었는데, 이 야, 이 요셉만큼은 채색 옷을 입었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색동족을 입 <laughs> 특별히 그 옷을 말이야. 와, 이 색깔을 넣은 그런 옷을 입혀. 얼마나 형들이 말해요. 질투가 나겠습니까?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아니,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 편애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만큼 질투를 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양치로 갔을 때 형들이 다 모함을 해가지고 저놈을 죽여야 된다. 우리가 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놈은 없애버려야 돼. 그러나 장자인 르우벤이 아니야. 그렇게 하서는 안 돼. 형제를 그렇게 죽일 수가 없어. 차라리 구덩이를 파서 개를 거기다 넣어. 어? 그러나 그 르우벤 형은 동생들이 돌아갔을 때 얼른 와서 그 사랑하는 아우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그 루우베는 잠깐 양무리를 보러 간 사이에 그 형들이 말이에요. 어? 그애굽에 그 있는 장사꾼에게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냥. 은 20냥에 팔아버렸어요. 유다가 어? 예수님을 팔듯이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았어요. 20냥이 노예 한몸 값이에요. 네, 노예 값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유다가 예수님을 은3 0세겔에 팔았다. 이거야. 근데 그때의 노예의 값이에요. 그래서 은 20량과 은3 0세겔 시대만 다를 뿐이지 같은 가격입니다. 약 20만원 정도 된대, 20만원.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 값이 20만원밖에 안된 거예요. 그 값에 팔았어요. 그러나 그 요셉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모함을 거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20, 22년이란 세월이 지라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 하나님 참. 그애굽을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과 시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쪽에 기군이 들어서 그 형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총리 된그 요셉이 지혜를 얻어서 곡간에 그냥 그 곡식을 꽉 미리 예언해서 예견한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그 능력이 있어. 그래서 기근을 바라보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 형들과 그 아버지까지 다 모시고 오게끔 했는데. 그 사연이 말이에요. 그 사연을, 읽, 어제도 그걸 보면서 내가 눈물이 날더라고. 얼마나 그 요셉의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대한 복수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형들을 보자마자 그냥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나중에 데려오게 해가지고 그볼때 그냥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가서 막, 응 울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모시게 해서 결국은 울면서 내가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 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형님을 통하여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아버님과 우리 형님들과 동생을... 살아나게 하기 끔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그 요셉은 형제 우애를 가졌다 이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시기심과 복수심과 어떤 상처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용서하고 사랑하고 형제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형들에 대한 이러한 상처가 다 사라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정제함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청이에요. 우리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 중에 가장 마청이에요. 바로 우리의 마청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로 하여금 너는 마청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덟 가지의 덕목 중에서 제6단계 마지막 7단계는 사랑이지만 그전 단계가 바로 형제의 우예라는 마치 요셉이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형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모든 가족들 을또 공개적으로 애굽사람 바로에게까지 이분들이 내 형님들입니다. 그렇게 그냥 울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애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돕고, 이러한 마음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뭐예요? 형제의 우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형제끼리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내 가족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며 서로 함께 불쌍히 여기고 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게 되며 마지막 단계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루기까지 형제애를 우리가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